사람들은 변화를 가지고 싶다고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가지려면 걸어왔던 익숙한 길을 놓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놓는 게 어려워서 사람들은 계속 안주하게 되지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도전을 시도하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정 소아드레사입니다. 저는 전통 회화를 그리고 있고요. 제 그림의 소재는 초충도, 그러니까 곤충이나 어떤 풀, 연꽃 이런 것들이 많고요. 제 그림의 요즘 주제는 내면아이라고 해서 제 안에 있는 어린 자아를 그림 안에서 등장시키고 있어요. 제가 가톨릭 영성 심리상담 봉사자 과정에서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또 내담자로 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 발견한 아이, 내면 아이 요 토끼 인형 랄라가 저의 내면 아이를 투사한 인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전통회화, 특히 전통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면을 돌보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큰 보물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통화라는 그런 우리한테 낯선 영역들이 오히려 더 신선하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저한테 요즘 되게 신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거는 제가 배우로 활동했을 때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배우로 활동했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연극에서 위안부 할머니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때 역할 안에서 입었던 계량 한복을 입고 그 내면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할머니 어린 시절 그 소녀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옮겨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얼굴이라서 배우라고 소개할 법도 한데 자신을 화가라고 소개했어요. 배우에서 화가가 된 이력이 좀 궁금한데요. 늘 좋은 배우가 꿈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건 남을 돕기 이전에 내가 행복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하고 좋은 거를 느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에너지도 옮겨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왜 행복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득할 수 있겠구나 혹은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 작업들 계속 하다가 올해 전시, 큰 전시가 3개 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지금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라는 그 길 위에서 있으면서 뭔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좀 받아보고 그 젊은이들이 그걸 놓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력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 할 때 뭔가 내 안에서 그 필요한 도전에 대한 절박함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어졌던 건지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회만큼 제가 그렇게 막 좀 여유 있지 않았고 굉장히 절박하고 뭔가 하느님과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에 매달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뭔가 지금 바꾸려면 지금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쉬자. 그리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돈이 안 되더라도 찾아다니면서 하자. 그렇게 됐었어요. 그 뭔가 절박했다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절박했을까요?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연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안 할 때도 연기 배우처럼 보여야 되는 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보여지는 것이 크니까. 평소에도 정말 좋은 사람, 인척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기준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 세례를 받게 된 것들은 아마 가톨릭이란 말이 갖고 있는 그 뜻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좋은 연기자. 그래서 누가 연기를 안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좋은 연기자가 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렇게 그런 뭐 그런 생각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상식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래서 좋은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몇 살에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26? 아, 그 누군가의 뭐 안내나 이런 것도 없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네. 아기가 아팠어요. 아기가 아팠는데 침착하고 그 아기를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기 괜찮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눈빛이 갑자기 얘가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니고 중학교 때 친구가 아니고 그래서 얘랑 나랑 뭐가 다를까 생각해봤더니 제일 큰 차이는 아 얘가 천주교 신자였구나. 신앙을 가졌던 것이 네. 그 네. 뭔가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네. 근데 저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불안해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직도 그렇지만 흔들리고 그러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저 친구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신앙을 갖고 싶다고. 가까운 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무언가 있구나. 네. 그분이 하느님이구나. 네.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를 않았더라고요. 제가 여자인데 인형도 없었고 이게 좀 억울하고 막 좀 슬펐어요. 상담 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제 다 큰 어른인 김현정이 내 안에 있는 작은 현정이한테 인형을 선물해줘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인형 가게 가서 마음에 드는 인형을 고르는 숙제를 제가 이제 맡았거든요. 엄청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고 설레고 이래서 꼭 애인 만나는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덜덜 떨면서 누가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인형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걸 아니야? 그렇게 이제 떨면서 인형을 이제 이 토끼 인형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얘를 아이 기르듯이 돌보듯이 이제 제 욕구를 얘를 통해서 읽어줬거든요. 이제 그때쯤에 태어났어요. 조카가. 랄라 모습이 되게 독특하고 귀여워요. 네, 랄라라는 이름도 궁금하고 내면 속에 있는 아이는 뭔가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명과 소개 좀 해주실래요? 랄라는 토끼 인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랄라. 네. 랄라라고 특별히 지은 이유는요? 제가 이제 좀 연예인 생활도 하고 또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은 다 막 멋쟁이들이고 패션 피플? 막 이런 사람들이 네. 많았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잘 생각해서 이름을 붙여보자. 정말 흔하고 뭐 어떻게 들으면 강아지 이름 같고 네. 이런 거를 한번 붙여봤더니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제 내면 아이는 뭔지? 내면 아이는요. 제가 살아오면서 허락받지 못한 어린 아이가 제 안에 그대로 지내면서 제가 원치도 않은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돌아보면은 짜증 낼 일이 아니었는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억울하고 네. 화가 나고 그런데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제가 기쁘게 알아간 거는 아이가 내 안에 있는 어린 현정이가 그 감정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처음 그렇게 발견한 순간에는 제 내면에 되게 약하고 어리고 그런 부분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가 되게 감사했었어요. 네, 난 충분히 성인인데 네. 내 속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감정도 조절 못하고 화내고 울고 막 이렇게 표현될 때 그걸 만나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게 쉬운 노릇은 아니죠. 만약에 제가 그거를 일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프로들의 세계에서 그걸 갑자기 발견하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현정 씨한테 어릴 때 인형이 없었어요? 동생하고 이제 인형 하나 가지고 싸우면 엄마가 아기를 키우다가 너무 힘드니까 네가 언니니까 양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형을 보통 주잖아요. 보통 아지들은 네. 철들어야 하죠, 먼저. 네. 아마 저는 그 이야기를 몇 번 듣다가 나는 인형 같은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스스로한테 가질 수 없고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니까 스스로 안 좋아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니까 편했었나 봐요. 뭐 고등학교 때도 왜 인형이랑 꽃 같은 건 왜 사는 거야? 다 쓸데없이 그렇게 나만 안 좋아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 애를 보면 심술이 나가지고 그게 뭐가 좋냐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기대가 자신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런 힘든 거하고 만나지면 어떻게 극복하세요?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안 괜찮은 것과 약한 거가 전 약간 동일시 되어 있었나 봐요. 아.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랄라를 세상에 내어줬는데 그 랄라가 세상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랄라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저를 제 그림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어떻게 그림이 살아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꼭 제 내면이 살아있다라고 칭찬받는 느낌이었어요. 아, 랄라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네. 뭔가 살아있는 생동감을 줄 수 있겠구나. 내면에 성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 말하기 꺼려하고 이게 나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림을 통해서 좀 제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눠주면 정말 좋은 연기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그라미가 있어? 맞아, 이모. 꼬마 친구가 참 귀여운데요. 그림 속에도 가끔 꼬마가 등장하고 조카랑 아주 친밀해 보여요. 제 아내 아주 성숙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잖아요. 네. 저의 어떤 면을. 이론적으로는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애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조카를 통해서 엄마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셨고 두 명을 한꺼번에 혼자 키우셨을 테니까 정말 내가 좀 빨리 자랐으면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 엄마로 기억될까요? 그 인형 이야기도 그렇고 내가 여자아이처럼 보통 여자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자유롭게 충분히 가지고 놀게 허락해 주셨으면은 내가 지금 인형놀이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용어를 배워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 혼자 랄라랑 저랑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아이를 혼내지 말고 다 설명을 이거는 왜 안 되는 건지 왜 위험한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하지 마요. 그냥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왜 위험한 건지 그 아이의 용어로 얘기해 주는 게 어려운데 아마 엄마는 두 배로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 조카를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그림 안에 조카랑 랄라를 같이 집어넣으면서 아마 이 실제와 이론이 이렇게 균형이 맞춰질 때 맞춰진 게 그림이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 같이 들게 아니면 그냥 딱 봤을 때 귀여운 느낌, 행복한 느낌, 따뜻한 느낌 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제는
밖으로도 내면 아이의 상처들이 조금씩 알려졌잖아요.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반응이 어떠세요? 저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엄마의 기억에는 너는 인형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어. 네가 거부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저의 노력은 이제 엄마는 모르셨던 거죠. 네.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게 된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괜찮아 하세요? 엄마는 지금은? 가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혹은 조금 네.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드러나 보이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봐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제가 좀 안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엄마하고 동생 이야기는 나와서 동생이 내가 진짜 못된 동생처럼 사람들한테 비춰질 것 같은데 언니, 인형 뺏은 동생으로 언니 모르지 나 사촌 동생한테 나도 다 양보했어야 됐던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아빠는 어떤 분인지도 궁금해요. 경상도 분이신데요. 되게 무뚝뚝하고 칭찬을 잘 안 해주셨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매우 기쁘고 에너지가 나는 것이 아마 아빠에게서 좀 덜 받았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늘 이제 아빠한테 좋은 인정받고 싶은 딸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버지의 표현 방법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아직도 잘 사실은 모르겠어요. 탁 터놓고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아버지랑 탁 터놓고 얘기를 못 하실까요? 제가 이제 아빠의 용어를 잘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빠는 그냥 서로 그냥 마음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네네. 그럼 아빠에게 마음 좀 전해보실래요? 탁 터놓고 얘기 못하는데 근데 카드로는 제가 자주 표현을 했는데 아빠 걱정하시는 것만큼 제가 잘 아버지 마음에 들진 모르겠지만 저 지금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또 아빠도 건강하게 아버지 원하시는 거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늘 기도하고 또 이때까지 키워주신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 사랑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늘 감사합니다. 네.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냥 카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글로 쓰는 사랑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PS처럼 붙이는 네. 엄마한테는요? 엄마한테는 요즘 좀 제가 말이 좀 많아져서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스마트폰 조작하는 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조카 생겨서 조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아기가 생기니까 가족들 사이의 대화가 좀 많이 늘긴 늘었어요, 선생님. 전에는 가족들이 대화가 별로 없는 가족이었어요? 네. 그 조카가 좋은 매개체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나의 그림에도 가족들에게도 뭔가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에게 무장해제를 시키는 또 그리고 좋은 다리가 되어주는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네. 내면을 돌보는 게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 내면을 발견하고 돌보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 내면을 돌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편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내가 스스로한테 여유를 주고 지켜봐 주는 게 사람들한테 편해
편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 같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극도로 예민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일단 무작정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지만 가까이 있는 상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또 막 감정이 올라와요 라고 전화할 수도 있다 라고 여유를 주니까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일단 생각들이 많이 잦아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제 안에 창의력 같은 게 네. 조금 더 자유롭게 튀어나와서 남들이 안 해보는 시도들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창의력이 튀어나올 수 있는 발판이 뭘까요? 그러니까 자꾸 내면아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요. 제 안에 있는 어린이스러움, 어린아이 같은 부분을 허락해주니까 걔가 이것저것 해보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아이였어요? 뭔가 좀 더 통제받고 이런? 일단 이렇게 더러워질까 봐 뭔가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혼자 있을 때만 해야지 남들 보면은 잔소리 들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야단 많이 맞고 컸어요? 그런가 봐요. 저도 엄마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방송 보지 말라고. 아 그래야 되겠다. 좀 조카를한테 야단 치려고 네. 하실 때 보면 야단이 아닌데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는 뭐 할머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개의치 않은데 제가 좀 예민하게 많이 받아들여 예민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동생도 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엄마 또 그러네 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저 혼자 막 훌쩍거리고 방에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장점이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 되고 단점이 어떤 부분으로 옮겨오면 아주 큰 장점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기 자신 속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조화로이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좋습니다. 그림 그리고 또 그 아까 제가 좀 눈여겨봐줬던 부분이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한 연극 이걸 했다고 했어요. 그 삶을 대변하는 굉장히 의식 있는 부분에도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계기도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내 이름 김삼순 끝나고 그렇게 크지 않은 역할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즐거워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아 이거를 그냥 다 돌려드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연극도 많이 보러 다니고 특별히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좋은 연극 추천해주는 걸 위주로 보러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비라는 위안부 할머니 연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로로 보러 갔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아직 지내고 계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나 어떤 죄송함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연출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의 연습 기간을 가지고 순회 공연 방식으로 해서 한 3년 이상 연극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픈 얘기를 왜 자꾸 해 이렇게 이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동기부여 같은 걸 스스로도 다 각자 배우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저는 수요집회를 매주 나갔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들을 직접 뵈면은 아 이건 누군가는 꼭 해야 돼. 이제 그런 힘이 매주 생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 이상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이상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힘들었어요. 네.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젊은 시절에 하는 건 참 큰 축복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좀 외로웠던 그런 경험들이 위안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아픔들을 참
그 뭔가 화려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떠서 보게 한 것들의 그 작은 단초가 아니었나 이런 마음도 같이 들고요. 참 멋진 청년을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어서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들이 또 기대되는 친구를 만난 것도 전 기쁨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르긴 해도 가장 어렵고 긴 시간은 자신을 찾아 나서는 여행일 것 같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꺼내어 세상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아름다운 청년을 오늘 만나면서 마음이 뻐근하기도 하고 훈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가 많은 청년들이 생기는 세상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내 속에 아이가 좀 자랐으니까 내가 어른인 내가 그 아이를 좀 봐줄 수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잘 안 나인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나랑 함께 있어서 정말 고맙고 또 내가 잘 성장해서 PBC 평화방송